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약 2개월 만에 복귀한 복염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오랜만이다며 말을 시작했는데요. 뒷광고 사건이 있고 약두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마음 한켠이 쓰라리다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자들과 부대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왔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던 게 크게 짐이 될것 같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건 대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형이 오빠가 미안하다라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한 복염님은 한 치킨 업체로부터 1,90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도 해당 치킨 상품을 조롱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복염님은 이 사건에 대해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이라고 표현했는데 점주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이 크게 남더라.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을 했는데 점주분들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특정 매장을 돌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사과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염님은 광고비를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측은 이미 광고비로 나간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낀게 있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 이것도 어떻게 점주분들에게 득이 되게 할지 많이 생각 중이라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약 2개월 만에 복귀한 복연님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 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배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